안녕하세요. 영자론 기초영문법 실전문제 중국편 제3자 단원종합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1번부터 11번 문제는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단어는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줄 친 부분 봅시다. 1번부터 보면은 I bought a purse. 나는 지갑을 샀다. And I lost. 그 다음 뭐가 들어가고요? 2 months ago. 두 달 전에 잃어버렸다. 그러면 들어갈 건 뭐야? 목적어겠죠? 그것을 잃어버렸겠죠. 뭐를? A purse. 지갑을. 그러면 여기서 올 수 있는 거. 자, a purse.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one이나 it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생각했을 때, 자, one은 언제 쓰죠? 불명확한 것, 부정한, 부정, 정해지지 않은 것, 그 막연한, 동일한 종류의 것. 그때는 one을 쓰는데, 아니면 뭐예요? it.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it 써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게 가장 적당할까요? a purse. 지갑을 샀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it을 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He said that she was a teacher. 그는 말했다. 데디아를 뭐를? She was a teacher. 그녀가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But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뭐를?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사실은 뭘까요? 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He said that she was a teacher. 이 문장 자체가 말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라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it이 되겠죠. 그리고 that 같은 경우도 쓸 수 있는데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it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보면은 어떤 게 오고요? was dark in the tunnel. 자, 터널 안이 어두웠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주어는 뭘까요? 생각했을 때 명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명암을 나타낼 때는 뭘 쓴다? 비인칭 주어 it을 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비인칭 주어 it은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번 There is a truck on the bridge. 있다. 뭐가? truck이 어디에? on the bridge. 브릿지에 truck이 있다. and it is my 뭡니다. 그것은 나의 뭐이다. 난데 하나씩 생각을 해볼까요? 자, it, one, father's, itself. 데이블 레스터 가장 적당한 건 뭐예요? Fathers, 아버지의, 그것은 나의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넘어갈게요. It was, 자, he, 자, it was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뭘까요? 자, it was, 다음에 he가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he를 강조하는 이때 구문이구나를 아셔야 되세요. 이런 거는 많이 문제를 보시면서, 많은 문장을 접하면서 감각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it was he that. 이것이 이때 구문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t was he that told me the news about the combat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많이 문제를 보셔야만 가능한 거니까요. 많은 문제 보시고 많은 문장 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번은 뭡니까? It is necessary. 그 다음에 뭐가 있고요? He passed the exam to apply for a job.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it is necessary. 자, 그것은 필요하다. that 이하가 되겠죠? 보시면 여기서 it은 가. 여기서 it은 가주어. 그러면 여기서 진주어는 뭡니까? that 이하의 구절이 되겠죠? He passed the exam to apply for a job. 직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통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러면 여기서 that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분은 he passes in there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요. necessary가 쓰였어요. 그래서 주장, 명령, 희망, 요구, 뭐 기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구문의 대구절에서는 should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necessary 쓰였기 때문에 should가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pass가 쓰인 겁니다. 요거는 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it is necessary.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that 이하가 해서 여기서 it이 가주어로 쓰였고 that절 이하가 진주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답은 뭐라고요? 4번 that이라는 거죠. 그러면 7번 I don't know the answer. 나는 그 답을 모른다라는 건데 자, 완벽한 문장이죠. 여기 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봤었을 때 아, 제기대명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당한 건 뭐죠? I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은 그 정답을 몰랐다라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I를 강조하는 myself가 정답이 되겠죠. 이때 myself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주어를 강조하는 제기대명사가 되겠죠. 그럼 이 용법은요? 강조적 용법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myself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8번 I prefer a fast car to a slow 나는 좋아한다. 뭐를? A fast car. 빠른 차를. To 뭐보다? A slow car. 그렇겠죠? 그러니까 차 느린 차보단 빠른 차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car가 반복됩니다. 그죠? 그럼 받아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car가 뭐죠? 그냥 막연한 어떤 같은 종류의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
여기서는 부정대명사인 원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prefer to 뭐뭐보다 뭐를 좋아하다라고 해서 prefer to라고 씁니다. prefer는 뭐뭐보다라고 할 때 than을 쓰는 게 아니라 to를 씁니다. 요거 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9번 all the buildings in the city. 자, 여기서는 주어가 뭡니까? city일까요? 아닙니다. 뭐죠? all the buildings입니다. 왜? 그 도시의 모든 빌딩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는 all the building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ll the buildings 어떻게 되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가 되죠? 그 모든 빌딩들, 자, all 같은 경우는 복수로 취급이 되죠? 그래서 all the buildings는 복수로 돼서 동사, 볼 수 있는 비동사 뭘까요? were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 every student, his or her own dictionary. 모든 학생들은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는 그녀 자신의 dictionary가 있다. 사전이 있다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동사는 뭡니까? have의 변형들이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every. every는 어떤 뜻이죠?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주의할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단수로 취급한다. 그러면 3인칭 단수가 됐었을 때는 올 수 있는 have의 형태는 그렇죠. 1번 ha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has가 있지만 여기서는 만약에 has가 온다면 뒤에 pp형이 와야 되죠. 과거 분사형이 와야 되니까 has had가 될 건데 4번은 안 되는 거고요. 정답은 1번이다. 자, 그러면 11번 they had 4 yellow bags. 그들은 가지고 있다 4개의 노란 가방 그리고 and a white 뭐죠. 그리고 여기서 하얀 뭐겠어요? 노란 가방을 4개 갖고 있고 하얀 가방이겠죠? 그런데 이 가방이 똑같은 가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같은 종류의 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부정대명사 one.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2번 봅니다. 이세 쓰임이 다른 하나는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세 쓰임을 볼까요? It is in the theater that I met him. 자, 그것은 극장 아니다. That, yeah, I met him. 내가 그를 만난 것은 이건 뭐죠? It, that 구문이죠.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In the theater. 그러니까 내가 그를 만난 곳은 바로 극장 아니다 라는 문장인 거죠. 여기서 it은 뭐라고요? It, that 강조할 수 있는 it이다. 그럼 2번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여기서 쓰이는 it은 뭡니까? 비인칭 주어이시죠? 그러면 3번은요. It is 10 miles distant to go. 자, 그것은 가는데 10마일이다. 10마일의 거리다. 뭐예요? 거리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그죠? 4번은요. It's 15 kilometers from here. 그것은 여기서부터 15km이다. 자, 뭡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인칭 주어죠. 자,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이때 국내스인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3번에서 14번은 어떻습니까? 다음 대화 중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13번부터 볼까요? Does your family have any car? 묻고 있습니다. 너의 가족은 차를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of course, 물론 we have,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지고 있어. 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차는 특정한 차가 아니라 그냥 차 한 대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뭘 쓴다? 부정대명사 원을 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죠. 그럼 14번은 어떨까요? I gave him my glasses yesterday. 나는 그에게 주었다. 뭐를? My glasses. 나의 안경을 어제 주었다라는 문장입니다. I know, but he said he lost. 알아. 하지만 그는 말했다. 그가 잃어버렸다고. 뭐를? 안경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glasses는 일반적인 glasses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glasses입니까? 특정한 안경이겠죠? 그가 어제 나에게 준 안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대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인 them을 쓰는 거죠. 특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말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볼까요? 그러면 앞에 거 쭉 해석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한글 나와 있으니까 요것만 보고 푸시면 되세요. 자, 혼자 힘으로 수가 뭡니까? for oneself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for herself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걸까요? The programmer. 아, 그 프로그래머는 남자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for himself가 되는 거겠죠. herself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프로그래머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for yourself 이런 경우가 있으면 주어를 보고 알맞은 제기대명사의 형태를 찾아야겠죠. 아무튼 여기서는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 자, 저절로. 자, did you see the window closed? 자, 너는 그 창문이 저절로 닫히는 걸 봤니? 라는 문장인데 저절로라는 뜻은 뭡니까?
of itself죠. 그래서 정답인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수거만 외우고 있다면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17번. 자, 홀로, 혼자서 라는 문제죠. 그러면 뭐예요? by oneself. 그러면 알맞은 형태는 by herself 되겠죠. 왜? 주어가 she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18번 넘어갑니다. 자, 제정신이 아닌 뭐예요? beside oneself죠? 그럼 알맞은 것은요? 정답은 2번. 주어가 I니까 myself로 쓰는 거겠죠? 19번. 몰두하다. 뭐예요? 수거로 apply oneself to가 되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할 거. 주어를 보고 알맞은 대기대명사를 찾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20번. 자, 자랑스러워하다라는 수거는 뭡니까? pride oneself on이죠. 그러면 정답을 찾으면 2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주어는 his parents니까 알맞은 제기대명사는 themselves가 되는 거고요. 20번의 정답은 2번. 자, 그러면 21번 넘어갑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묻고 있죠. 자, 21번 보면은 an author write novels. 자, 그 작가는 소설들을 썼다. but 하지만 are not known to people. 그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올 수 있는 주어는 뭡니까? 자, 그 작가가 소설을 썼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받는 것은 novels겠죠? 그러면 알맞은 건 뭡니까? 복수로 받아줄 수 있는 they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2번 of my cousin has gone to North America. 자, 내 사촌의 뭐가 has gone to North America로 그 뭐예요? 북아메리카로 가버렸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하나씩 봤었을 때 가장 적당한 것은 원이 되겠죠. 왜? 보시면 단서가 여기 있어요. has. 뭐예요? 3인칭 단수였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였기 때문에 has가 오는 거겠죠? 그럼 알맞은 것은 3번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of my cousin. 뭐예요? 이중소유격을 나타내든지 아니죠. 여기는 이중소유격이 아니니까 실수했어요. 그게 아니라 뭐죠? 내 사촌 중에 한 명이 가버렸다는 의미가 돼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중소유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My cousins가 있는 경우는 이중소유격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선 아니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23번 볼게요. Seems that he has been rich 라는 문장입니다. 자, seems 같은 경우에는 관용적인 is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it seems that 구문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3번이 되는 거죠. It seems, it happens, it appears 앞에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3번은 it seems that 에 적용을 해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24번 볼게요. It happened. 자, 마찬가지죠. It happens that 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it happened. It happened 무슨 뜻이었죠? It happens 하면 우연히 뭐뭐하다 라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우연히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on the street, 거리에서 만났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 happened that 이라는 관용어부여 해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럼 25번 마찬가지네요. It appears. 자, it appears 라는 문장이죠. 자, it appears that 이라는 문장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그가 뭐 한 것 같았다라는 문장이거든요. 그에게는 she had some secret. 그녀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that. 2번이 된다. 자, 그럼 26번 볼게요. She is friend's girlfriend. 자, 그녀는 친구의 여자친구이다 라는 문장인데 올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자, friend's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자, 4번 my가 되겠죠. 자, 왜냐하면 하나씩 보세요. me는 뭐예요? 목적격이죠? 목적격이 수식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one friends 말이 안 되죠? my friends 나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my는요? 내 친구의 여자친구 가능하죠? 그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자, 그럼 27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I'm still salty. 나는 여전히 목이 마르다. Could I have a glass of water? 나 물 마실 수 있을까? 라는 문장인데 올 수 있는 부정대명사는 뭘까요? 자, one glass. 자, the other, another. others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another겠죠. 그렇게 되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 한 잔 더 마실 수 있을까?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the other의 뜻이 어때요? 나머지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4번은 others, 나머지 일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3번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원 같은 경우도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 still이 나오죠. 여전히 목마르니까 한 잔 더 달라라는 의미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3번이 되는 겁니다. 요 점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27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8번부터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